네, 안녕하세요. HTMC 서정환 프로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발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리란 그라운드 스트로크랑은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라운드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백을 뒤로 해서 그대로 스윙이 나오지만 발리 같은 경우 테이크백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라켓을 앞에 이 45도 방향에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발리를 하셔야만 실전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리를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스트로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라운드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같은 위치의 테이크백 지점이 존재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테이크백은 항상 같은 위치에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되어 있는 지점이 따로 없습니다. 항상 유동적으로 상대방의 볼에 맞춰서 테이크백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 볼이 높게 출발해서 나에게 도달을 한다고 판단이 되시면 라켓을 그 상대방 공에 맞춰서 높게 빼서 그대로 발리를 하셔야 하고, 만약에 상대방 볼이 낮게 오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공 높이에 맞춰서 똑같이 낮게 빼셔서 발리를 하셔야만 조금 더 실전적으로 발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